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올류모닝 JA 프레스티지예요. 자, 옵션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고요. 검정색에 이렇게 빨간 포인트를 준 정말 이쁜 모닝입니다. 자, 검정색 찾기 좀 옵션 좋은 거 찾기 힘드실 텐데 이제 경차 옵션 좋은 거 원하시는 분들 이 차량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920만원입니다. 920만원.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외관부터 보시죠. 여기 좀 멋지게 되어 있다. 약간 준중형을 따라가려고 한 듯한 그런 느낌의 범퍼. 멋있다, 이거. K5, MX랑 비슷한데? 아닌가? 네. 본네트 굉장히 깨끗하고요. 라이트도 엄청 깨끗하고. 자, 펜더 좋고요. 자, 타이어. 키로수가 짧아서 얼마 진짜 많이 남아있습니다. 키로수가 너무 얼마 타지 않아가지고 휠도 보세요. 1인 신조로서 얼마나 관리를 깔끔 했는지 알 수 있죠. 사이드미러 왼쪽 문 뒷문 뒷휀다까지 깨끗합니다. 자, 뒤에 타이어도 굉장히 깨끗해요. 휠도 깨끗하고 윗트렁크 썬팅을 굉장히 진하게 했어요. 썬팅. 뒤 범퍼 센서도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펜더 앞에 뭐 문콕 하나 없이 진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외부의 문제는 전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관리를 너무 잘한 듯한 모습으로 보였고 내부에 어떤 옵션인지 한번 보시죠. 자, 시트 이거 고급 시트 해놨어요. 이렇게 시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렇게 벗기대 폭신폭신 엠버신 폭신폭신 자, 여기 크루즈 컨트롤도 있네.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버튼 시동 루밀러 하이패스 2채널 블랙박스까지 그리고 이쪽에 프로토 에어컨 달려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달려있고 자, 내비는 사제로 해놨네요. 사제로 해놨고 업데이트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달려있고요. 열선이 이쪽에 핸들 열선이 이렇게 달려있네요. 자, 키로수 굉장히 짧아요. 키로수 1년에 만 키로 정도 탄 것 같습니다. 31,177키로. 자, 1인 신조 혼자서 3만 키로밖에 안 탄 그런 올류 모닝 어떠세요? 아, 이 썬팅이 근데 너무 진한데? 너무 진해. 아, 뒤에 시트 보세요. 진짜 깨끗하고 이 뒤에도 봐. 이 전주인의 진짜 이 차에 대한 애틋함이 다 느껴집니다. 정말로. 하, 멋있네요. 뭐야? 또야? 뭐야? 그런 거 없는데 이건 진짜로? 아, 나 진짜 이 차한테 트렁크 어딨어? 이거 어떻게 하죠? 카메라 뒤에 숨겨놓으면 야, 이건 진짜 사제로 달아놓은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야? 답답합니다.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자, 뒤 공간 어느 정도 있고요. 네, 깨끗합니다. 아이, 민박. 아니 여러분 이거 그 카메라 뒤에 이렇게 숨겨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나만 그런가? 아, 억울합니다. 아, 진짜 억울하네 이거. 아, 이 트렁크에 뭐 있나봐. 자, 낙설하고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식 올류모닝 JA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한 3만 키로 정도 탔습니다. 옵션은 경차치고는 꽤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버튼 시동, 루밀러 하이패스, 2채널 블랙박스, 사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핸들 열선, 크루즈까지 아주 편한 옵션들이 두루두루 갖춰져 있는 이 차량을 92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트렁크...